그 얘기 할 거야? 아, 제가 오늘 하수를 아까우니까 그렇죠. 어머, 잘 들어요? 어? 많이 잡았어? 뭘 많이 잡아? 장인어른 때문에 말이야. 완전히 이만한 거 다 잡았다 못 잡잖아. 너 저 낚시줄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낚시줄이 약한 게 어딨어요? 고기가 한참 넣었는데 확 당기시니까 그렇죠. 아, 알았어 알았어, 너 잘랐어. 너 잘랐어. 그만해. 저녁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 그럼 빨리 씻고 나와. 자네도 얼른 씻고 내려와. 예. 여보, 내가 거짓말 하나만 듣고 이만해, 이만한 거야. 난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 장인어른 그러셨어요. 여보, 피곤할 텐데 조금만 들고 들어와요. 알았죠? 나는 그저 충주 댐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냐? 아이, 분명히 그때 대청호라 그러셨어요. 아, 거기는 내 박박이. 박박하고 같이 한번 그 갔다 왔다 그랬지. 내가 언제 거기서 막 이딴 거 잡힌다고 그랬어? 아,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거기 갔었는데 이따 바로 송호가 막 문제하게 잡았어. 아, 참. 알았어. 그냥 그렇다고 쳐, 그럼. 그렇다고 쳐, 그럼. 그렇다, 지금요. 아, 진짜 그러셨어요. 아, 됐어. 됐어, 술이나 마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영기야! 영기야! 안 뭐해? 안 뭐해, 인마? 아, 너 왜 이렇게 아침마다 맨날 듣고 그래? 아, 저기, 자, 내일부터 혼자 가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가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인마! 나 열어서 갈 거야, 빨리 가. 너 좀 빨리 2,000원 내놔, 왕급이라고. 아, 언제요? 야, 분명히 저 1,000원이었어요. 아, 너 아까 팔리는 저 1,000원짜리였고 지금은 2,000원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니요, 저기 이번 게임 끝나면 왕게임 하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크다고 그냥 1,000원짜리 하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자 그러셨어요. 아,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저 2,000원 내놔. 빨리 열어서 내놔. 아, 진짜 꽉 이기시만 하면 왕게임 했다고 그러셔. 정말 더 환장했어 진짜. 아니, 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얘기야? 아니, 제가 이겼으면 장인어른 저 1,000원짜리였다고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야, 시끄러. 아, 너 그러지 마. 너 저 빨리 2,000원 내놔. 아, 진짜 장인어른 억지로 부르시고. 아, 정말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저 안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나 하고 안 하는 건 네 맘이고. 저기 저 요 빨리 2,000원 빨리 내놔. 아, 괜히 손들 쓰시고 계시네. 아, 이놈 진짜 이거 치사기구네 진짜. 아, 나 저 네 돈 안 받아 1,000원. 들어와서 너 저 앞으로 내가 너하고 저 바둑 두면 내 승을 가러. 아, 두지 마세요. 아유, 왕끼면 안 되고 왕끼. 어? 아유. 아니 저놈 저거 진짜? 아니 저 하도 틀려가지고 남편이 두지 무슨 그냥 애들처럼 맨날 싸우면서 또 또. 아 지금 지금! 아니 내 저거 사기꾼 거 들면 하고 바둑 안 들면! 아 진짜. 왜 그래? 장인은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우기시냐 진짜. 아 이거 또 싸웠어? 아 진짜. 아니 금방 말하고도 말이야. 어?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아직 나 미치겠어 진짜. 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저들이 그럼 뭘 거의 이길라 들어.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나 봐라 같이. 어? 그 올해도 가겠다. 아 내가 그거 한번 하는 건지 뭐 내가 아쉬운 게 뭐 있어 진짜. 아이고 장인어른 내가 안 놀아줘. 아이고 놀아줄 사람도 없으면 되잖아. 아이고 정말. 얼른 하는 거 준비나 해. 무슨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 용료. 왜? 이거 나하고 한판 할래? 아 왜? 좀 이따 박수 보고 박수만 하지. 아, 나 그 그놈하고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저 이리 와 한판 해. 응? 그럴까? 응. 저 이거 내기야. 지는 사람이 1,000원 주기야. 여보, 응? 그 일단 요 구멍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땡! 그래. 갑니다. 응. 아이고. 아, 저 세게 하면 어떡해. 아, 그럼 저 다시 응? 다시 해도 되는 거지? 아, 그래. 다시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 땡! 갑니다! 안 왜 철로 가? 아 참, 아유, 하지마. 여보, 1,000원 줘야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 됐어. 자, 일로 와. 좋았습니다. 좋았어. 김치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네. 아유, 좀 더 줄걸. 여기 갓김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럼 또 봉침에 있는데 그거 줄까? 아니, 저번에 지난번에 주신 거 딱 남아있어요. 그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예, 저, 봉중아. 예. 너 저, 나하고 이거하고 한 게임 할까? 예? 여보, 나왔어! 아, 성공! 야, 아버님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긴 뭐. 아, 재밌어요? 빨리, 빨리 돈 줘, 돈 줘. 아, 좀 봐주면서 하세요. 벌써 7,000원짜리예요. 아, 뭔 얘기 봐주는 거야, 인마! 너 많은 척 해야 돼. 네. 어, 그래. 내가 그럼 할게. 예. 이제 너 이제 죽었어. 얼른 쳐, 빨리. 네. 쳐, 빨리 쳐. 됐어? 저녁은? 아직 그 전에 뭐 했어? 그럼 전화라도 하지. 근데 저기 오중이 쟤는 왜 왔어? 뭐 빙그를 갖다 주러. 왜? 아니 빨리 밥 해봐. 응,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와. 응? 저기 같이 낚시 가자. 야, 잘 됐다. 그래, 그래. 창원이 형 아침에 도통 일하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혼대장이 뭐 했거든요. 그래 잘 됐다. 그래 그럼 너 저 내일 낚시 어떠냐? 아, 낚시요? 아, 좋죠. 그래 내가 자주 가는 건데 너 거기 가자. 어, 아니 어머니 약속도 간데 자네 왜 안 갔나? 뭐 별로요. 저한테 밴드맨트 쟤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같이 자요, 어머니. 아, 그래, 좋지. 어, 형님 이랬어? 어. 너 아침 잠도 못 자고 진짜 이 양반 따라다니냐고 피곤하지 않겠어? 아유, 상쾌하고 좋은데요, 뭐. 아, 그치. 예, 이렇게 맨날 아버님 따라다니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야, 오주환, 너 저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가. 아, 됐어. 아니, 그래. 아침 먹고 가, 이리 와. 이리와. 어머니, 저 한무가요. 그렇게 방구를 자기 맘대로 아무 때나 막 끼는 거 아세요? 아, 그러냐? 예, 뭐 강량약으로 껴줄까 그렇게 끼고요. 뭐 다섯 번 껴줄까 그럼 다섯 번 끼고요. 아, 완전 그래? 자기 맘대로 해요. 어, 그래? 오지마. 근데 저 한무 저 사람 얼굴이 저거 잘생긴 얼굴. 그런 얼굴 아니죠. 집에 계셨네요. 어. 저기 낚시터 같이 안 가실래요? 됐어, 피곤해서. 아, 예. 아버님, 저 왔습니다. 어, 왔냐? 아, 예. 아니, 너 웬 침이 이렇게 많아? 예, 밤에 추울까 봐 두꺼운 옷도 가져왔고요. 어. 그리고 매운탕 끓이도 가져왔으니까 밤에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가자. 그래. 자기는 이번에 꼭 원석 잡아요. 형규가 그러는데요. 쏘가리미 이따만하게 막 올라온대요. 아, 알았어. 쏘가리미 매운탕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소주 한잔 제끼자. 아, 좋죠. 거기 그냥 바닥에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겁던지. 야, 술 취하면 원래 무지하게 무거운 거다. 아유, 그래도 형은요, 술 버릇은 좋은 편이에요. 옛날에 찬호 형은요, 아유, 말도 못해요. 그래? 그 못 보신 잘못도 피하신 거. 어, 형 못 봤지. 완전 딴 사람인데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노래 이상한 거 부르고요. 완전 말도 못해요. 아, 그래? 자, 아유, 아버님 술 드셨네. 그래. 그래. 이슬 한 잔 받으세요. 어. 그래. 이슬이요? 저희 아버님이요. 산에 가서 직접 저 솔잎 따다 만들어 가지고요. 담근 건데 아유, 혀에 착착 감는 게 죽입니다, 이슬이요. 아, 그래? 예. 가면서 그럼? 예. 뭐. 드셔. 예. 아무튼 착착 감기시죠. 예. 이건 못 봤네. 야, 이거 좀 한소한 물리죠. 응? 한소한. 아, 좋습니다. 그래. 어? 어, 큰일 나네. 아, 이거 아버님한테 완전 속았네, 이거. 좋소. 아, 안돼. 이제 일수부터 일수부터. 예. 한숨만 물려. 아이, 한숨만 물리자니까 그래. 아이, 참. 어? 안 돼요, 아이. 자지 않았어? 네. 너 아직 있냐? 네. 야, 너 되게 열심이다. 쉬엄쉬엄 해, 쉬엄쉬엄. 어? 그만하고 아이스랑 놀자. 놀까. 어, 이리도 볼까? 이리도. 어, 형 왜 아, 그냥. 저기, 술 좀 있나? 어? 예.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냐고. 너가 말이야, 몇 년 동안 장인어른 나하고 같이 잘 놀고 그랬는데 오준이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어? 날 헌시자 벌듯이 던져버릴 수가 있냐고. 나도 옛날에 말이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아들 같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그래 주셨는데 난 정말 요즘에 장인어른 곁에 가지도 못해봤어. 곁에 통 둘러가질 않아. 눈길 한 번 안 줬더라고.
방에 진짜 자주 찾아주셨는데 발길 다 끊으시고 한 번을 찾아주질 않아. 한 번을. 그래? 형님이 진짜 그랬어? 그래, 많이 속상하신 분들하고. 아, 그랬구나. 난 진짜 몰랐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완전 그냥 팍 죽어가지고 안 돼 보이더라. 아, 참. 여보세요? 예, 아버님, 저예요. 어, 어디 너 웬일이야? 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한데요. 저 형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형님이라니, 좀 누구 영규? 예, 뭐 들어보니까 아버님 옛날엔 형님 기호해 주시다가 요즘 저랑만 다니시고 통 모른 채 하시고 형님 방에도 밝게 딱 끊으셨다고 많이 섭섭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 웃기는 놈이네.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가서 좀 다독거려 주세요. 형님 방에 한번 찾아주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아,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 예,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으세요. 아무튼 저기 너 그놈 하는 꼴 봐가지고 내가 그러고 싶지만 않지만은 네 부탁이니까 뭐 그렇게 해줄게 그럼. 아버님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아이씨 뭐. 영기야. 영기야. 어 자유라.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둑 한 판 두자. 예? 아 바둑 한 판 두자고.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장인 어른이 내 방을 다시 찾아주신 그날 밤 이후 나는 지난 5일간 잃어버렸던 소중한 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너무나 긴 고통과 방황 끝에 다시 찾은 이 자리, 이 행복,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